내가 14살 때 가도 선전 길에 가서 저 일본 놈들의 악행 그런 걸 선전하고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좀 갔다 온다고 그래요. 며칠 갔다 온다고 해서 그런가 하는데 얼마 있다 이제 신문에 났는데 일본 헌병한테 잡혔다 그런 신문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셔 뭐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언니도 가서 아버지 찾아야겠다 무슨 아버지 종군 3학년 배우다가 종군했는데 광복군 3지대 가서 이제 일어를 배워야 돼. 우리 일어를 안 배웠으니까 일어를 배우고서 만지에 가서 우리 아버지 모셔왔다는 거야. 언니도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또 그랬어. 그 해방 후에 이제 와서 아버지 만났어요. 10년 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어머니하고 철천지 한이야. 독립운동 하려면 홀홀 독신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족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보내서 우리 고생시키나. 김구성이 이제 원망이도 되고. 그렇지만 뭐 그때 당연히 할 수 없지. 그룹을 가리단 독립운동 못하지. 말도 여러 가지 중국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하나 하나씩 또 다 할 줄 아는 것이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중국 사람들도 필요하고 한국 사람도 필요하고 전 비로 한국 사람으로서 작지만은 저희 나이가 작지만은 양쪽이 다 날 필요하니까 고때고때마다 서로 이용하고 또 저는 또 뭐 그것도 좋아가지고 그 저희 그런 역할을 다 했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간에 이제 일본이 한국대했다.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기쁘다는 거는 보담도 아주 그 막막하고 그리고 내 조국이 틀림없이 내 속속에 남들한테 알려질 수도 없는 내 조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은 저보고 고생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이상 행복했던 시절이 없는 거예요. 고생 속에서의 행복은 그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행복이라고 할 때 그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2-3개월까지는 세수하라도 안 내보내고 운동도 안 내보내고 보리차로 세수하면서 몇 달을 지난 거 일체 밖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운동시켜라 접견시켜라 물론 가족 접견 뭐 변호사 접견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견시켜라 뭐 시켜라 가지고 떠들다가 또 잡혀가고 또 꿀안고 걔네들 우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죠. 첫날 밤에 우리 방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엽고 아름답고 그래서 나는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은 피곤해서 일찍 자는 척하고 돌아 누워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전해에 73년 9월 달에 내가 그
그 해외에서 나온 신문 하나를 복사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남산 안기부에 가서 3일 동안 뻘거벗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런 그 나는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밖에서도 감옥과 다름없는 감시 속에 살고 있고 안에 들어와도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는데 그 수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 먹는 것이 약해서 손톱도 약해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하면 막 주먹으로 빠지고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재소자들이 처음에는 뭐 저거 정치부마냐 하고 좀 냉소적으로 봤는데 나중에 운동시켜줘 또 우리 때문에 식사가 나아져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호감을 보내고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람답게 살고자 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공동체 그리고 내 국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 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을 최소한도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평등한 그런 사회 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하는 이 체제와 부딪혀서 싸우는 것은 하나의 내 그 인간다운 삶에 대한 나의 그 목타는 행진에 불과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당하고 있으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치고 이겨나가려고 할 때는 또 다른 기쁨과 성취와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리고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그나마 헤쳐나갈 수 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덕성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